사무엘하 5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르러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게 된 거를 잠깐 대략을 살펴보면 다윗이 15살에 사무엘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0세가 되었을 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받은 15년 동안의 훈련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나에게 자정하시고자 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이 다윗에게 요구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으로 자정할 때 헤브론에서 유다의 족속의 왕만으로 거기서 있게 되어질 때 7년 6개월을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전 12지파의 왕이 되어지게 되는 것은 7년 6개월 이후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더 이제 33년을 왕으로 치리를 해서 토탈 40년을 그가 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로 훈련을 시켰고 그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셨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마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시작하신 여호와께서 그 일을 마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행보를 가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광야를 통과하며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또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들은 광야를 통과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까지는 3일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3일 길밖에 되지 않은 길을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온전히 순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돌게 되어졌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이었어요. 왜 그 훈련이 필요했느냐 하면 온전히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이 그런데 그들을 한 번도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세 안에서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인도함을 받고 한 말씀을 먹고 한 물을 마시면서 한 떡을 먹고 한 물을 마시면서 그들의 여정을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다른 어느 곳에 살든 그 모든 길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한 말씀을 먹고 한 영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십니다. 그 한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먹을 때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아니건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은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 만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지만 그것을 먹는 자들이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만나는 바로 살아계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 그 말씀은 그의 살과 피다. 그래서 그의 살과 피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느냐 하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 말씀, 한 영으로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내가 죽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이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한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모세의 리더십 안에 그들이 속해 있을 때에만 만나를 먹을 수 있고 반석에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우리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을 해요. 자,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부르신 주님은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은 바로 나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면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지셔야 돼요.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모든 만물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건 바로 그분이 나의 통치자, 나의 주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이 다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하면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6절에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냐, 여부스 족속과의 전쟁이에요. 여부스 족속이 어디 살았느냐 보니까 6절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랬죠. 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땅 주인이 여부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 족속을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까지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그들이 생각할 때 난공불락의 지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그 산성, 그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시온 산성으로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다윗성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성을 쟁취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도무지 내쫓을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여부스 족속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에는 누가 세워진 곳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 곳. 아멘. 다윗의 성이 세워진 곳.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나 너무나 강합니다. 내가 너무 강해요. 항상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죠. 항상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을 했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 영혼 몸으로 할 때 우리 혼이 갖고 있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죠. 근데 인격이라는 게 이 혼에 해당이 되어져요. 나라는 사람의 인격. 근데 이 인격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요. 인격은
지성은 어디서부터 얻은 거예요? 세상에서 얻은 지식으로 채워진 것이고, 감정은 내가 살면서 생겨진 내 성격 안에서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지성에서부터 감정을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의지가 있어요. 이 의지가 나에게 역사되어질 때 희노애락도 만들고 뭔가를 결정하고 행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를 잘 살펴보면 옛사람의 혼적인 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너무 우리를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어서 난공불락에 도무지 쫓아낼 수 없는 이 여부지속속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옛사람, 쫓아내지지 않은 가나안 족속인 옛사람,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서 얻어진 지혜, 또 내가 갖고 있는 감정, 그리고 내 의지, 뭔가를 하겠다는 이러한 의지들이 너무나 견고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가 이루어졌어도 아직도 여전히 그 예루살렘에 그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자정하게 되어졌어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져서 나의 왕이라고 내가 영접을 하였어도 그 예수님이 지배하는 온전한 내가 되어지지 못하게 한 것이 내 안에 있는 나라는 거예요. 이 나를 죽이기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지, 다윗은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 뭐 했어요? 바로 그 여부스 족속을 향해서 전쟁을 치러러 갑니다. 여부스 족속은 그 땅은 이미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준 기업의 땅이에요. 기업으로 주었는데도 그 기업을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그것을 내어 쫓으려고 할 때 그들이 우습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겨서 맹인과 다리저는 자라도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그 다음에 8절에 가면은 맹인과 다리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속담이 이스라엘에게 생겼다라는 말을 합니다. 맹인과 다리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이 여기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었느냐? 바로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 그와 같이 다윗을 우습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결단코 예수님이 좌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다고 다 생각해요.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만큼 그 왕자가,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 예수님께 드려졌느냐라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이 자리하고 있느냐, 예수님께 드려졌느냐처럼 다윗이 그것을 지배한 것처럼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왕으로서 온전히 자리를 잡고 그 모든 것을 내어 쫓아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돼서 모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의지의 결정이 주께로 말미암아서 지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의지가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면 이 여부스 족속이 아직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 그래요. 시온성, 바로 예수님이 임하는 성. 그런데 나중에 또 예수님의 재림도 시온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 우리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자, 율법을 받고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예루살렘이요. 1년에 세 번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다 그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 명령을 가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어떤 의미가 되어지느냐. 교회를 가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가면 거기서 기도가 되어지고 교회를 가면 말씀이 있는 곳이고 교회를 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그 무엇보다 귀하다고 느껴서 교회 갔다가 정말 물질도 털어서 내시고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하다가 만신창이 되기도 합니다.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지금 무엇을 말씀하세요?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 예루살렘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다라는 것.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이는 성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저 예루살렘뿐이라고 생각하고 저 예루살렘을 너무 중요히 생각하고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자리가 내수로 논하져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이슬람은 거기다가 또 성전을 세워놓고 그 난리를 치우는 장소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그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한 것은 뭔가 보이는 성전, 뭔가 어떤 율법적으로 행함으로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3일 만에 지으신 성전이라고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우리도 연합되어져야 함께 그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3일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그 기간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의 의로 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린 주 안에서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연합하여서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아멘 여부스 족속을 다윗이 무너뜨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인 나를 내 자리를 왕자 나라는 자리 나라는 사람 속에 있는 왕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왕자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 무너뜨려야 해요. 이걸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행위로 얻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헐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6절 7절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
4장 23절로 4절의 말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그의 의를 입고 그의 진리를 입고 그의 거룩함을 입은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예수님의 의를 입은 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예수님의 진리로 무장된 자요. 예수님의 정말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온전히 있을 때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을 치라.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나죠, 나.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믿는 자지만 다리를 저는 자요. 믿기는 믿지만 장님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다리 저는 자였고 장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바로 장님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아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장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뭐 권사가 되어졌고 뭐 어떤 많은 일을 한 선교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열려지지 않으면 종교생활은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되어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긴 했지만 맹인이고 다리 저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앉은뱅이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시는 얘기 다 아시죠? 왜?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리 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해요. 거룩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자기네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성전에 자기들은 막 들어가고 그 다리 저는 자나 또 앉은뱅이나 맹인들은 죄인이라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를 고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자기네들은 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본다고 하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서부터 맹인이 되어진 자, 자 우리가 그렇죠. 우린 나서부터 맹인된 자예요. 나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나서부터 정말 영적인 소경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맹이었던 자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걸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신 것을 정말 그것을 은혜를 만난 것 정말 기뻐서 우리 안에 심령이 막 기뻐서 감사해서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나는 맹인이었던 자가 죄인이었던 자가 해방을 받은 자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이지만 그러나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바리새인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나는 볼 수 있어 나는 믿어 나는 믿음 있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오히려 너희 죄가 너희 안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가서 행위로 열심히 뭔가 하고 뭔가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같고 뭔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 심령에 여부스 족속이 아직도 예루살렘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온전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허물어버리고 다윗성으로 만들고 그것이 시온성이 되어지게 한 이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없다면 우리는 아직 다리 저는 자요 맹인이 되어져서 그 성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거죽의 어떤 경건의 모양 믿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뭐 안 믿는 것 같은 것보다 나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보좌가 예수님이 앉으셔야 한다는 거. 다윗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성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만들고 시온성으로 만들고 그 자리에 다윗이 왕자로 앉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예루살렘 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 머리가 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의 몸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교회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진 사람, 이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전은자도 아니고 맹인도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얻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건진받은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 다리 저는 자가 고든 다리가 된 그러한 자가 되어지어야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만큼 내가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자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신 나의 주, 나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감격하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나같이 비천한 자가, 나같은 죄인이 죄 없다함을 얻고 나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잊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벗어버리고 내 마음 다 갖다 던져버리고 내 감정 다 잘라버리고 뭔가 내가 계획 세웠던 것들 의지를 다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나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보는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다리 저는 자가 어떤 자인가?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보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2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하는 것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자는 말씀이 같이 이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보좌에 앉으신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4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았다면 예수님이 내 죄와 싸우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아직 그 내 안에 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여부스 족속을 다 내어쫓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로 왕으로 주권자로 자리 잡게끔 내가 싸워야 될 나, 여부스 족속 못 내쫓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내쫓으냐, 피 흘리기까지라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완전히 죽어야, 십자가에 죽어야 피를 흘릴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보좌로 내 안에 앉을 때까지 나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우리가 이렇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내가 지금 저는 다리가 뭔가 믿기는 믿는데 아들을 낳긴 낳은 것 같은데 저는 다리가 누가 저는 다리가 됐어요? 무비보셋 부딪혀서 그래가지고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사는 것 같은데 제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찔뚝거리가 돼가지고 온전히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는 것 같은데 맹인이 돼서 앞을 보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길을 몰라,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거. 그래서 뭔가 내 나름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노력을 해보지만 가봐도 부딪히고 가봐도 깨지고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믿음 안에 들어오다면서도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뭔가 내 방법으로 이걸 해보고 저걸 해보고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직 여부스 족속을 내어줬지 못한 거예요. 저는 자리가 되고 눈먼 자가 되어진 거
아직도 내 안에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다 사해주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줬으니까 나는 정말 그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 은혜를 입은 자니까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하고 정말 그 축복받은 자로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을 보더라도 감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도 저건 해결된 거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뛰어넘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그 믿음으로 설 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까지 해결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요 예수님과의 은혜 속에 있는 자라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죠. 빛 가운데 거하는 사귐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절대 어둠의 길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어둠의 길은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의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방법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육적으로 열심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율법적인 종교 행위도 버려야 돼요. 그러면 뭐 하라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으시라고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게 하십니다.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걸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이 이미 그 일을 이루기 원해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기도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소원을 주기도 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기도 하시면 그냥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대로 기도하고 소원을 주신 대로 그 소원을 품고 바라면서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이거를 믿고 가는 동안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윗에겐 15년이었습니다. 15년. 그가 겪은 15년, 그것이 무조건 다 15년이겠느냐. 완전한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450년이 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일이 그만큼 소요된다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을 만드시고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시고 각 사람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어떻게? 믿음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마치십니다. 주 안에서.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고자 계획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고자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점점 다윗이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점점 강해져야 해요. 사도행전의 7장에 스데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어떤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요. 그 예루살렘 핍박이 있을 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흩어질 때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느냐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11장 21절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은 죽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요. 하지만 그 흩어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돌아와서 점점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함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처럼 믿는 자가 핍박 가운데서 더욱더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주의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지더라 이 말이죠.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충만한 성령 충만한 집사인데 왜 돌에 맞아 죽게 하시는가. 하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더 강성해지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 이 사람들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안디옥에 이방인들에게도 전파가 되어지고 안디옥에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그때는 사울이었죠. 와서 그들을 굳게 믿음으로 서게끔 가르쳐서 그곳에 안디옥 회당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부족한 저 같은 사람 주님이 이렇게 들어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이 들어 쓰십니다. 주님은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 오늘 부족하다고 나 오늘 연약하다고 울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들어 쓰고자 오늘 나를 지금 훈련을 시키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세요. 주님 반드시 주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 영광 나타내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하게 하는 그 일 다윗에게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만 사시면 돼요. 믿는 믿음으로만 사시면 돼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정말 그 구브로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에 전해지고 안디옥에 그와 같은 회당이 지어지고 거기서 바울이 기름부음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져서 유럽 일대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작은 나 하나가 죽어진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모두 정말 보이는 나, 지금 있는 내 환경, 나의 부족함 보지 마시고 정말 나를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어라, 나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감사하시면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그랬어요. 왜?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예루살렘 성이 제대로 세워지게 여부스 족속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어 쫓아야 돼요.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이 여부스족을 내쫓고 예루살렘 성전이 굳건하게 우리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주 안에서 오늘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만이 바로 나의 주가 되심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 세워진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기거하고 자기네들의 성을 굳건하게 세워서 자기네들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 교만함이 높았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너무나 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 옛 구습, 옛 습성 그리고 내 의지라고 하고 있는 그 성읍이 너무나 견고합니다. 이 교만함, 이 오만함, 이 자만함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영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보좌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자정하시고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어 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대로 따라 행하게 하시고 또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모든 뜻을 이루시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도 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도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은혜 안에서 감사만 하고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만 찬양만 하면서 주님의 정말 허락한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건한 믿음 주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더욱더 힘을 주셔서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때가 더디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다리를 절고 아직도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져서 잘 보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굽은 다리를 주님 곧게 펴주시고 우리의 눈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조금씩 더욱더 보게 하여 주셔서 희미하게 보던 것이 이제는 더욱더 정말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상황 속에서 보고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알라 이 은혜만을 바라보고 은혜 안에 살라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